안녕하세요. 소바시네마입니다. 자, 오늘 블루레이. 이번 주에 요 블루레이가 왔네요. 자, Last Night in Soho죠. 196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북런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호러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러적인 성격보다는 고전 영화들에 대한 이마주, 60년대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뭐 테렌스 스탬프의 콜렉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당시의 대중문화, 당시 스탠다드 팝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시간을 이제 거울 이미지 등을 차용해가지고 활용을 한 역시 덕후죠.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드라이버에 이어서 이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뭐 영화 자체는 아주 좀 재미있게 극장에서 감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 일단 스틸북 버전으로 출시된 블루레이를 구매를 했고요. 오늘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3월 6일인데요. 이번 주에 도착을 했고요. 요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 지금 요 블루레이 보시면 스틸북 버전이죠. 자, 주역을 맡고 있는 토마스 맥켄지와 아냐 테일러 조이가 이제 약간 이 시대에 공감을 하고 있는 65년의 소녀와 이렇게 현실의 60년대 문화를 살아가는 토마스 맥켄지가 거울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면서 이제 정신이 이어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법적으로도 됐고요. 이 영화는 또 의외로운 게 이제 정정훈 촬영감독, 박찬욱 감독의 촬영감독이었던 정정훈 촬영감독의 또 대표작 중에 한 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영화입니다.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고요. 4K 울트라 HD와 블루레이가 모두 두 개의 포맷이 모두 지원되고 있어서 이런 포맷을 4K를 특히 좋아하시는 화질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좀 매력적인 타이틀이지 않을까 싶네요. 촬영도 화려하고 비주얼적으로도요. 요 당시에 이제 네온 사인이라고 하죠. 네온의 이미지를 활용했던 이제 로고 이미지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이 타이틀의 경우에는 스틸북 버전이 이제 국내 출시될 때 아웃 패키지가 없었을 때 생기는 이 종이 설명 커버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 타이틀은 좀 가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명의 여주인공이죠. 토마스 맥켄지, 아냐 테일러 조이가 있는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옆 타이틀에 역시 그냥 단순하게 영화의 네온 사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라스트 나이트 인 소우라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뒷면에는 역시 뭐 기본적인 스펙이죠. 4K 버전의 뭐 영화에 대한 뭐 홍보 문구, 그 다음에 간단한 시놉시스, 뭐 그 다음에 보너스 피처 뭐 이런 등등등등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본과 스토리에 모두 에드거 라이트 감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생각보다는 뭐 또 아주 무섭거나 이런 우리가 제가 호러물을 사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뭐 호러라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아주 뭐 점프스커리 같은 것들이 별로 없는 영화라서 오히려 분위기로 끌고 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타이틀은 뭐 일반적인 유니버셜의 타이틀처럼 뭐 아웃 패키지는 없고요. 이렇게 종이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씌워져 있습니다. 내용은 뭐 이렇게 보시면 이 종이 커버의 내용 구성은 뭐 이렇게 되고요. 예. 토마스 맥켄지가 이렇게 보이고요. 커버를 벗겼더니 훨씬 인상적인 이미지로 보이는군요. 토마스 맥켄지 모습이죠. 그다음에 요 뒷면도 역시 뒷면은 이제 아냐 테일러 조이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서 이 이미지를 이제 펼쳐놓으면 이렇게 매력적인 일종의 팝아트 같은 모습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같죠? 팝아트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케이스는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정통 스틸북 버전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인레이가 있고 그 안에 배경에 되는 클럽이 있고요. 4K 울트라 HD 타이틀의 경우도
같은 포스터를 활용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픽 이미지가 들어가서 훨씬 보기 좋은 모습으로 디스크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게 4K 울트라 HD 버전의 디스크, 이것이 이제 일반 블루레이 버전의 디스크가 수록됐습니다. 자, 두 장의 디스크를 비교를 해보면 뭐 거의 같은 이미지인데 밑에 표기 로고만 4K 울트라 HD와 블루레이로 구분하고 있어서 두 장의 디스크를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자, 안에는 이제 이 거울 이미지, 이 영화 속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미러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 그리고 이쪽에 타임루프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이미지가 인상적인 클럽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네, 이렇게 두 장의 디스크가 수록되어 있고 뭐 나 기타 내용물은 없습니다. 그냥 스틸북 패키지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디스크고요. 전적으로 저에게 도착한 스틸북도 뭐 외향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예민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보이고요. 자, 스페셜 피처는 음성 해설을 제외하고 음성 해설은 한글 자막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기타 그 여러 가지 스페셜 피처들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그 정보는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네요. 음성 해설은 지금 뭐 어차피 한글 자막이 지원이 안 됩니다만 감독 에드가 라이트와 각본에 참여했던 크리스티 윌슨 케언스,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독 에드가 라이트, 그 다음에 편집자인 폴 맥킬리스와 음악가 스티브 프라이스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스페셜 피처는 4K 디스크와 일반 디스크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음성 해설을 제외한 스페셜 피처로는 미트 엘로이드 10분 3초, 그 다음에 드리밍 오브 샌디 9분 3초, 스모크 앤드 미러스 12분 34초, 온 더 스트리트 오브 소호 8분 34초, 타임 트래블링 10분 43초, 딜리트 씬스 9분 38초, 애니매틱스 13분 17초, 헤어 앤 메이크업 테스트 7분 24초, 라이트닝 앤 VFX 테스트 6분 18초, 와이드 앵글 위트니스 캠 1분 53초, 액튼 타운홀 스테디캠 리허설 1분 22초, 스테디캠 얼터네티브 테이크 1분 44초, 다운타운 뮤직비디오 5분 25초, 트레일러스 4분 37초로 다양한 스페셜 피처를 준비하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네, Last Night in Soho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최신작이죠. 네, 정재훈 촬영 감독이 촬영한 작품이기도 한 Last Night in Soho의 국내판 스틸북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